2008년 12월 11일은 학예 날이었다. 나는 서둘러 언니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학교로 가는 길에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묻는 말에 답하는 순간 입을 막고 번쩍 안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 무섭게 겁을 주고 때렸다. 10년 전 겨울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 피해자는 이 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성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나영이는 찬물이 흐르는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아프고 추워서 정신이 들었다. 무서운 아저씨가 보이지 않아 온 힘을 다해 기어나왔다. 사건 당시 아이의 상태는 어땠을까? 피해 어린이의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을 정도였고 또 얼굴을 심하게 물어 뜯었어요. 체액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 실신해 있는 그 어린이의 몸 위로 차가운 수돗물을 계속 틀어놨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어른들에게도 끔찍한 기억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딸을 키우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 동물 같다는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8시간의 대수술을 받은 나영이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내장 거의 전체가 괴사해서 살릴 수 없다. 장기가 전부 그렇게 상해가지고요. 정말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마음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이미 손상된 장기를 회복할 순 없는 상황. 평생 인공장기를 몸에 달고 살아야 하는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꿈에는 악마가 자주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이름 조두순. 나영이 집에서 불과 7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심리치료 시간에 나영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범인 조두순에게 직접 내린 판결은 징역 60년형. 흙이 들어간 밥을 먹으며 벌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조두순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 논문을 읽는데 쭉 보니까 지취감경을 인정을 하는 그 내용을 딱 듣고서 아 기가 막히다. 12년 선고 딱 선고하는 순간 기도 한 번 하고 나왔어요. 당시 경북 청송의 교도소 네 곳 중에서도 가장 경비가 삼엄한 제2교도소에 수감됐던 조두순. 3.3제곱미터 독방에서 24시간 CCTV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가 출소해 돌아옵니다.